코치 MBC 무비 서바이벌 리그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세트입니다. 2세트 경기 이병민이 가져가고 이제 3세트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이병민 선수 오늘 경기를 치른 이후에 또 내일 경기도 있죠. 이병민 선수 여기서 승리를 하고 가야지 내일 경기도 마음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네. 뭐 여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다음에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 결승까지 올라가면은 아주 뭐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제 다음 경기에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경준 선수가 MSL 진출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MSL 2패로 탈락. 지금 서바이벌 리그에서 내려와서 여기 이병민 선수 자칫하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서경준이 떨어지게 되면은 MSL 관계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서경준 선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경우가 할만하다는 맵에서 지금 경기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느껴질 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 8바라 네, 좀 뭔가 좀 생각하게 만드는 다음 경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기를 이병민 선수가 펼쳐줬기 때문에 서경준 선수에게는 좀 더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경기를 1번 경기에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경준 선수에게도 어느 정도 포스가 느껴졌었거든요. 네. 바로 스카이 프로리그에서 뭐 경기 펼쳤을 때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선수를 한 번에 뭐 때려잡고 그랬었잖아요. 자, 3세트 경기 전자 롱리너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서바이벌 리그에서 정상호, 변형태 선수가 이맵에서 모두 승리를 따르면서 네, 스코어가 더워졌습니다. 무난한 경기 양상이 나와도 세란의 승리이 좋은데 전진바람, 돌려탑처리, 불꽃 마린노트 등의 다양한 전략의 활용도가 높아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안 갈 수가 없죠. 네, 서경영 선수는 처음부터 전장 곳곳을 잘 살피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혹시보다 유명이 있는데 전략적 요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병민 선수가 별다른 전략 없이 무난한 경기 운영을 펼쳐준다면 네, 추가 확장 방어를 효과적으로 하면서 세란의 드럭 병력 전진을 그분 뭐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울트라나 지파일러 네, 그분들이 나오기 전까지 네. 막아주는 거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병민 선수 1세트 2세트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과연 3세트에도 뭔가를 준비했을지 경기 속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선수 경기 준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오늘 3세트 경기 1부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MSL 노리스가 있는 거거든요. 경기 갑니다. 3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11시죠. 이병민 선수의 진영입니다. 빨간색 칠한 이병민, 롱기노스 11시에 제일 잘하십니다. 이에 맞선 서경준은 7시 갈색 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전략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왔네요. 첫 번째 경기는 골리아스라, 두 번째 경기는 8배럭이 아니라 9배럭. 네, 9배럭을 시도를 해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다가 SCV 동원을 해서 어차피 뭐 정찰도 안 왔기 때문에 이병민 선수가 그런 것을 시도하기에는 충분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또 SCV까지 동원을 해서 상대방 앞마당 파괴. 뭐 첫 번째 경기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먹혀들었고 마지막 세 번째 경기 전장은 세란이 더욱에게 아주 좋은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맵입니다. 네. 네, 보통 역상성에 요즘 아주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역상성에서 만약에 버그가 세란한테 좋은 맵들은 세란이 따라잡더라고요. 근데 롱기노스처럼 세란이 원래 좋았던 맵에서 세란이 좋은 승리를 보이고 있으면 저거가 따라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예전에 라브라노크라는 맵에서 있었는데 결국은 저거가 세란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자, SCV에서 아래쪽으로 갑니다. 정찰의 의도가 있겠죠?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첫 번째 정찰에 통과가 되나요? 자, 아직까지 지금 배럭스가 선설이 안 되고 있거든요. 커플 지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배럭스를 공격하겠죠. 예. 아, 뭐 전진해서는 아니고 안 시켰죠. 이번엔 금방 정찰이에요. 예. 정찰했고요. 밑으로 올라가서 예. 자, 약간 전진해서 배럭스를 건진하고 있는 이병민 선수. 보기만 해도 SCV 보기만 해도 소름이 쫙 끼치겠는데요. 아까 그거죠. 그런 식으로 당했기 때문에
아, 지금 응징하기 위해서 먼저 해처님 펼쳤고요. 예. 잘 펼쳤네요, 서병두 우선수. 네. 확실히 이제 테란에게 어려운 전장이다라고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습장도 잘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 색다른 결론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죠. 이병민 투베럭스로 지금 입구를 막고 있죠. 예. 서병두는 앞마당을 가져갔습니다. 앞마당 가져가고 나서 지금 스포니풀. 3세트 경기. 이 두 선수가 충분히 조성자도 불구하고 대화창에서는 전혀 많이 없었거든요. 지금이 좀 불안불안할 거예요. 오버런드도 제대로 지금 정찰을 받는 상황이 아니고 드론 정찰도 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게다가 또 12드론 앞마당 해탈 이후에 손이 때문에요. 네. 이병민 선수, 수경종 선수에게 계속해서 지금 연패를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수경종도 마찬가지고요. 네, SC동찰도 2맵에서 또 굉장히 빨리 왔고 또 한 방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서경종 선수가 확실히 손해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해설이 세 번째까지 확인하고 있는 이병민. 네. 자, 스포링풀 조금 있으면 많이 깨끗했지. 세 번째 해설이보다 게스트 좀 먼저 할 준비를 했죠. 자,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긴장감이 흘러요. 머리만 또 어느 정도 생산하다가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다가 확장할 것 같은데. 네. 머리 좀 나오는데요? 게스트하라고 머리 색이 다섯 개까지 찍어줬죠? 네. 생머리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액션 같기도 합니다. 네. 여기가 아래쪽 내려가고 있는 데이지까지요. 만약에 이제 상대방의 상태를 봤다면 저번에 안 나왔기 때문에 머리 한 네 개에서 딱 멈추고 앞마당 확장 공사 한 다음에 다시 찍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상대방이 일단 거버린 소스로 버티려고 하고 있을 때, 즉, 안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타이밍을 노려보겠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계속 지금 거버린을 뽑는지 안 뽑는지 지켜봤는데, 네. 계속 들어만 나왔다는 거예요. 허브콜로니를 안 짓는 타이밍, 그러니까 짓기 전을 생머리로 공략해보겠다라는 건데, 먹힐 수 있습니다. 나왔어, 이거 드론이. 자, 버버린이 버버. 시간 타고 드론을. 사장님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요. 시간 타고 옮깁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서경종 선수의 그 서경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야? 아이고 형님, 이번에도 뭔가 들려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는 빠른 벙커링, 세 번째에서는 약간 한 타이밍 느린 벙커링. 네. 벙커링의 시간차 공격에 그냥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내주는 모습입니다. 서경종은 지금 해설을 지켜야 돼, 빨리. 아, 두 번째 벙커가 지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맞냐면 네, 그 타이밍에다가 그렇죠. 네. 아, 근데 앞마당이 좀 파괴되면은 드론이 아무리 거기 앉았다 하더라도 네. 아, 피해가 전과 상당히 크죠. 그렇죠. 사람이 여기에서 계속 빠지지 않고 머리로 좀 고금질로 귀 속에다가 계속 이제 상대를 해놓고 있고. 네, 해설이 파괴됐죠. 네. 본진 안쪽으로 입성을 하는 것은 아마 메디컷 파괴된 붙은 다음에 들어올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해설이까지 공격하고 있는 이병민. 내가 약간 늦었기 때문에 바람을 누르고 나서 내어를 누른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아카데미 완성까지 되고 조금 있으면 내리고 파이어백과 나올 수가 있어요. 이병민은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보내는 네. 이병민. 파이어백이 어디서, 그러니까 양쪽에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파이어백과 내리고 개발이 된 이후부터 좀 강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때 하게 되기 때문에요. 두 번째 때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이 해철이 와서 깨진다면은 예. 미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가까 쓰러진 해철이 시키고 있는데요. 추가되는 병력이 계속 오죠. 아, 허경종 선수가 지나면 아래쪽에서 보이던 고개를 툭 떨구는 모습. 예. 아, 그 참 보기 아쉬울 정도, 좀 안타까울 정도로 예, 이정민 선수의 시작자 공격에 완벽하게 당했습니다. 자, 앞마당까지 가져갔지만 내 수고요. 성북 콜로니를 짚고 방어를 해보려고 하는 예. 서경종. 러카 나오기 전 타이밍에 분명히 한번 더 공략 들어올 테고 그거 막는 게 쉽지 않거든요. 데뷔부 예. 붙었어요 이제는요. 그거 막 끝나고 콩콩 짚고 막 이러면 정말 네. 걱정이라고 했다. 아, 했더니 그렇게 안 들으시네. 내가 지켜질 거고요. 불렀다고요. 아까 이제 불렀다고 지켜지면 안 되고요. 다 잘하셨어요. 본인은 이병민. 아무 쉽진 않을 텐데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잘 들어갔습니다. 본진 쪽 마이크는요. 대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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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강민 선수 1세트 최종 세트 계속 이랭기를 만들고 승리를 따내고 서바이벌이 2라운드 8승으로 올라갔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원종서 해나자 캐란전을 펼치겠습니다. 아쉽게 패배한 서성기 선수 이강민 선수의 첫 번째 SCB가 가서 정찰도 하고 우리 벙커까지 짚고 제역에 다한 SCB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찰을 빠르게 가서 상대방의 위치 판단을 하고 일단은 어느 쪽에 있다라고 눈으로 확인을 하자마자 베럭스 두 개에서 머린 꾸준하게 생산을 해서 원래 일반적으로 일단은 베럭스 두 개에서 머린 소수만 생산하고 앞마당 먹고 운영을 해도 테란이 뭐 많이 지지 않던 그런 그 전장이었는데 예, 그렇게 할 줄 또 성영종 선수는 알고 있었겠지만 이병민 선수는 아카데미 짓기도 전에 머린을 한 6개에서 8개 정도 찍어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추가하면서 경기를 끝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병민 선수 판단력과 순발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이 드네요. SCB가 만약에 벙커링을 정말 할 것 같다면 한기가 더 내려갔겠어. 쨍쨍한 SCB가. 네. 근데 SCB 거의 에너지가 없는 SCB로 벙커링을 시도한 그 순발력. 예, 그것 때문에 경기가 예, 그리고 성윤 선수는 좀 예측을 못했던 듯 그런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너무 지금 좀 배짱 좋게 플레이를 했던 것이 이병민 선수가 좀 화가 나서 솔직히 SCB를 정찰을 하는데. 드론을 계속 찍으니까 자기 투베럭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벙커가 성공을 하면서 네. 결국 경기가 예. 이정현 선수를 웃게 만들었네요. 네, 세 번째 경기 그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SCB 그 한기 때문에 이렇게 승패가 엇갈리게 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G조의 경기는 이병민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병민 선수는 올라가서 결승전에서 한 번의 대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명만 더 걷게 되면 이병민 선수 MSL로 갈 수가 있습니다. 1부 경기 끝나고 잠시 2부 경기 김정환 선수와 김민구 선수 저그대의 저그전이 시작됩니다. 다 잠시 후에 저희는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